한림읍의 중산간 마을 한림읍 상명리. 예부터 느지리라 불리웠던 상명리는 4.3 당시 상중하동으로 구성되었으며 200여 가구가 조, 보리, 고구마를 재배하며 살았던 전형적인 산간부락이었다. 여느 중산간 마을과 마찬가지로 한라산과 가까운 입지 조건은 토벌대의 주목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명리의 관할지서는 저지지서, 저지 청수 낙천, 저수 금악과 마찬가지로 상명은 저지지서의 관할 구역 안에 놓여 있었다. 4.3이 발발하자 상명리 사람들의 은신 생활이 시작됐다. 경찰과 산사람을 피해 마을 사람들은 덤불이나 대나무 밭에 숨었고 이러한 도피는 살기 위한 절대적인 선택이었다. 시험도 했지. 그러니까 이제 폭도도 무섭고 경찰도 무섭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느 한쪽에 싹 쏠리지 않으면 해서 좀 산에 지지한 사람은 산으로 도망갔고 그렇지 않아서 여기 있으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은 그런 뭐 사상에 떠들거나 이제 공산증을 뭐 거기 이를 그 자기에 가담을 아니 했더라도 무서우니까 피하고 다닌 겁주게 잡히면 뭐 조그만 말 한마디란 잘못해서도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신생활은 밤에는 집에 와서 자고 낮에는 둘에 나가가지고 둘에 나가서 뭐 좀 어디로 총소리만 나면 어디서 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어디 저 여기 말로 자활두망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는 그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항상 그렇게 지나십시오. 뭐 어린애라고 안 죽이지 않고 어린애라고 안 때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어린애고 뭐고 이제 숨어 살 수밖에 없어. 나는 항상 그저 이 뒤에 대밭네. 대밭이 놀러왔다. 낮에는 아래서 무섭고 밤에는 또 여기서 올라서 무섭고 영하니까 이게 좀 어디 밤에는 어디 다할 것들도 안 무섭었다 나오고 영하다. 나도 한번 여기 샀다가 저 아사동 갈까? 총알 하나에 아까워. 이렇게 먹는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기네만 조금만 요만만 그 뭐 그저 이 사람 목숨이 저 보리 하나 목숨만이도 내가 나. 쫓고 쫓기는 불안한 은신 생활 속에서 48년 음력 2월 26일 첫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양난호 할머니의 남편 홍남희가 행방 불명된 것이다. 2월 26일 날 집이 어머니 토롱에 놔두나 장서 2월 26일 날 장서 지나더니 그 등역 날부터 나가나 누겠는 건 안 말이야. 어머니는 뭐 그냥 병사하신 겁니까? 아니 옛날 어린 때 돌아갔는데 일분 살아 죽이게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집이 아방이나 다 일분 살다. 일분 살다 열여덟에 여기 와그네 이제 나강 혼인허용 돌아가지 나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구나 그난 가지 못해 나자 죽이게 나 이제 어디 갔다 오케노난 갔다 올중 알았지 누게 경 그런 시국 당각하거든 생각을 안 연거라 아 나가실 때는 어디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케노난 가요 아방 얼굴 연거름이 부끄러워 나 말할 수가 없어 아방 2월달에 가고 저 6월 나니까 나서 6월달에 음력으로 6월달에 난 거라. 48년 음력 2월 26일 홍남이 행방 불명 이후 두 달 남짓 마을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음력 4월 21일 새벽 상명리 새벽 하늘을 가르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갑자기 토벌대가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다. 상명리를 포위한 토벌대는 저지지서에 주둔해 있던 응원경찰대와 대동청년단원으로 구성된 특공대원들이었다. 경찰계통에서 또 오니까 이건 무적 되고 이거.
그때 그 총 쏘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 산에서 그걸 먹으라니까. 도망가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 형님이 돌아갔을 때는 집에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여하튼 밤 그 선점 자는데 총소리만 나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라. 이거 어디서 총을 쏘았을 것 같애. 산에서 와도 그 모양. 이제 경찰에서 와도 그 모양 하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뒤에 대밭이 굉장히 넓었더랬는데 여하튼 무턱대고 대밭이 넘어가서 이따가 이제 그 상황 보고 나오는 실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날은 왜 그런지 한참 잠자는 과정이었어. 한참 밤 4시쯤에 라치 지내주고 보니까 총소리도 나기 전에 집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무턱대고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총소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할 것 없이 약간 제일 뒤에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는 형님부터 한불떡이 또 두드려 맞았고 이제 결국 이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호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다 향사로 끌고 가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 그 향사에 가 보니까 우리 형님은 팔라짝이 흥글흥글하고 있어. 막 죽을 죄 꾸렸고 팔라짝 부러진 거야 이제 보니까. 이제 팔 부러진 거를 두들겨 패는 거야. 보는 앞에서요? 예. 네. 뭐 그 향사에 한 200명 이상 모였지. 안호간 다 모인 가운데 그러다 나고 집 들어가지. 또 거기서 조금 젊다는 건 잡아가지고 산에 갈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라. 안 했다면 무조건 이제 두들기 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면은 둘이 짝지어가지고 서로 때리려 하는 거지. 그 약 조금 덜 때리면은 잡아다 놓고 그냥 차마 때려가지고 이렇게 때리라는 거야. 이게 할 수 없이 뭐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붙여도 시계 때릴 수밖에 없어야지. 그렇게 싸움 붙이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어디 가서 화로 가져다가 불 떼가지고 그 옷 때리는 게 이제 옛날에 윤들라고 했는데 그 윤들 시뻘게 구해가지고 이건 뭐 가담했다고 하면은 구타를 안 한다. 그냥 아무데나 막 자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아닌 걸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접 두드려 보면 뭐 그저 팔 부러진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형편이 되어야 했단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앉은데 방매를 좀 긴 걸 갖다가 그냥 잡아던지질 않는가. 이거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우리 소도 그렇게 취급 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는 가망 없는 사람들, 팔 부러져서 가망 없는 거, 말 못해서 가망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낸 거 보니까 10명이라 10명을 끄서가지고 가려면 그거 갈 수가 있나 그거. 향사에 모인 주민 중 이곳 큰 괴물에 끌려온 상명 사람은 10명. 좌일남 할머니의 남편 홍윤도 그날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당말 좋고 막 학교 선생이 오라네, 이 동네 오라네, 저 어떤 애네 이 동네 오라네, 그 막 사람이 오란 잡아갔었다 이게. 잡아간 죽여본 아니야. 그 외이슈로 저 당말서 막 놀아들었네. 허나 집이 신사람들이야. 원땅 나오래니 얘네 저 상사를 나오래니 상사에서 막 두드리단 저 원림 들어가는데 소리 질래 돌아다니 멀었다니 아쩌만 기관총 대인 막 죽여버렸어. 남편도 그때 돌아가셨어요? 예예 그날 4월 22일 4월 음력 4월 스무하루 날 예. 아, 불칸 땅으로 저지른 사람들? 네 저지른 사람들. 네. 그때에 그 서북 청년이 온 사람들 막 그 응원대들 독한 놈들 오라네. 그때 최암이 온 사람 아예 죽어본 때보다 그때. 네. 9월 나사 10월 나사 속가에 가나네.
그 봄 관 나온 때나네 봄난 서월이 나네 그때 사람 얼마나 핫하게 죽어볼때 아이고 몇 명 절리고 막 서운 마당으로 하나 사람이 막 서면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무시 마짝 그 불러가나네 이게 수정을 셀 수가 있을 수가 이게 경은한 그때 경험되다 가난에 이 무슨 뺄갱인가 무슨 거에 넘었냐 우리는 철도 모른디 뭐 씨름머랑만 붙이고 막 서면 그런 사람들 이제 아기들 영마 시그차근에 다 죽여버려서 이제 새 사람 난데 넘어 그 사람들을 이제 난 사람을 그제 그때 시절에 신 사람은 다 죽여서 된대 그 사람들이 오란 경고를 때다 이렇게 기원한 막 메타작도 하고 예 막 메타작도 하고 서면 막 이 목불의 영 딱 심어내 대가리 쳐내 이 가슴들이 올라자네 막 서면 목불에 심어난 이 우리 형 코르 형 막 피가 박아 뻥나면 대가리만 터주고 막 서면 그게 돼 싸졌을 때 기억나는 그때 그 경례도 죽지 않으면 뭐라 가다 질내서 죽여버렸을 때 그냥 저기 남편도 그쪽으로 막 취조 당한 맛이 예예 그날 남편은 어떻게 취조 당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이도 서면 막 취조 당하여 너는 우린 뭐냐 저 할망 달라 그네 먼저 허러정 가리는 난 우리 먼저 오라버리난 먼저 오라버리난 말자 저 당말리를 뭐란 가다네 저 울림들을 뭐란 가다네 어디 소리 질내가 죽이겠다 그 동대원들의 횡포는 짐승처럼 악랄했다 구타는 물론 인두까지 동원됐다 홍영국에 붙인 홍병수도 취조 끝에 결국 희생됐다 동네를 완전 그 볼가올 당시에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 그 틈틈이 그 지붕 위에 이제 저 몇 군데 중앙에 걸고 그 지붕 위에서 망 보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 이제 도망감채가 연락을 해서 그 볼가 가니까는 이 총소리가 좀 비지듯 참 뭐 참 천지가 진동이 십주기 결국 이제 벌그니까는 그 승영두 사람이 집에 왔고 보니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는데 그냥 이제 그 남편 어디 숨겼느냐 이제 그 참 공갈 협박 그 참 위협 이제 쏘켄 위협하면서 그 향살에 그 당시 이제 뭐 공회당이었습니다. 향살에 이제 곧 나오랜. 그 이제 좀 향사의 어머니 따라 이제 간 보니까는 좀 동네 사람들 거의 모였습니다. 남녀 뭐 노소 전부 모였는데 거기에 좀 우리 아버지도 그 십대다에 섰는데 그 우리 아버지 연령 된 불 그날 그 희생된 사람들은 전부 저 돌 저런 돌 돌에 이제 그 저 꿀리 앉혀 놓고 저 옷 옛날에 그 옷 때리는 윤디로 이제 그 저 불펴놔 가지고 윤디 구면서 그냥 사람을 들어 지지는 거라면서 바른 말로 하라고. 또 이제 그 돌멩이가 땅 들어 맞추멍 뭐 저 방맹이로 패멍 이건 뭐 좀 사람 취급도 아니고 죄인 취급도 아니고 이건 뭐 좀 그 죽이는 짐승처럼 이렇게 좀 악독하게 그 하는 거를 봐가지고 참 너무나 떨립니다 이게 이건 두시 서너시쯤 되니까는 이 여자들이나 노인들은 전부 이제 저지로 이제 끌어간 축성을 시키고 그 참 그 취조 받던 분들은 전부 저 원림들에 가다 안에 중간에 그 소망받 그 그간 전부 희생시켜 총으로 쏴 보니까 서목 중년 내당도 상명을 포위했어요. 포위해가지고
서방으로 총 꽝꽝꽝 쏘 막 아프이던 건져버려 가니까 그 당시에 나가 여기 능망벌려 가지고 눈 뗀디 머리도 이만히 칠고 머리도 못 가고 막 살도 빠지고 하니까 연말 벌가니까 탁 들어간 탁 심은 확 집어내면 하 이놈 머리도 칠고 산 저 불에서만 산 놈이라고 이게 이제 다 뜸꾸리 영혼이 그 배우고 있는 아판 영혼 눕고 그러나나 이제 상사를 들여 상사에 간 보니까 막 치들 하고 막 그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한 정축들 오래 내니까 여기 총에 빵 하게 쏘게 탁 여기다 영혼 이러니까 아 이놈 축제 아니래는 흥마냥이다 아, 안 죽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난 공산당 무엇인 줄 모르는 잘 모른다니까 이래 오래 배워줄게 저기 우리 외삼촌 나보다 아주 나이 많은 늑신들은 있는데 막 싸움을 붙잡았어 싸움 공산당이 이런 거 다 막 싸움을 붙잡아 그냥 잘라뜨리는데 나 또 위에 삼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그룹이 영해가니까 총광을 파는 막기들끼리 막 팍팍 들어가요 그날 상명리의 향사마당에는 매맞는 주민들의 비명소리와 유혈이 낭자했다. 예, 우리가 그 네 사무소 오예 그때 다 집결 해놨으니까 우리는 어린 때니까 가서 구경하는 모습으로 구경을 했는데 그때 뭐 남자들 여자들 다 모였는데 좀 거기서도 좀 이제 사회에 가담이 된 분들은 또 별도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해서 거기서 막 화로불에 쇠를 담가서 막 지지고 서로 범벅 싸움 만들어 서로 막 때리게끔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뭐 이 나무 해가지고 이 여기 대가지고 막 틀르고 그런 걸 우리가 그 당시 목격을 했어. 48년 음력 4월 21일 향사마당에서 취조를 받다가 이곳 큰 캐물에 끌려온 10명 중 94일생으로 살아남은 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총을 빗겨가지고 이제는 다 총 맞아 죽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아프든 말든 난 죽은 것이라고 딱 잡아줬다가 결국은 정신 차려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는 무죽은 가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이리 아치고 안치고 해가지고 쏙 총을 쏘더라 막 이런 말 들었는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열 명에 가서 세 명 살고 일곱 명 돌아가 죽고 큰 캐물에서 예. 예 거기서 죽고 이 거기 그냥 무죽은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 쏘아버린 것이 예. 세 사람들 차례인가 해두고 음력 4월 21일 포벌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7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특공대는 잔인 무도한 취조는 물론 마을 어르신네를 희롱했을 뿐 아니라 양식이며 귀중품들을 모두 빼앗아갔다. 전부 불화살이 다 빨갱이라 할 정도라면은 죽여버리면 죽여버리지 왜 노인들 시험을 이렇게 살리는 거를 가구 가지고 가서 그걸 왜 그걸 끌장으로 자르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인간치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뭐 어차피 결국은 사람만 끌어가면 좋은데 그 사람들 모여다가 향사 옆에 향사에서 그렇게 구타하는 과정에서 거기 소장님실가는 그걸 붙잡아가지고 갔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돌아. 내 좀 보니까 이 무조건 소 같은 거 그 오양깔이 몇 대에 어디서 나와 있는 거를 발각해가지고 그걸 잡아다 그거 잡아먹어 버리지. 또 집에 들어서 사람 죄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그저 노인 할머니들 그저 돌아가시면 쓸 걸로 해가지고 삼배 네. 이런 걸 저 그에게 또 담아놔둔 거 이런 거 다 가져가지 우리 집에서는 좀 못 살고 하다 보니까는 좀 아까운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사지 쓰고 막 그거 아마 귀한 거라 그걸 가져가.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 자식 죽였다고 막 좀 위 놔둔 것이 그걸 가져갔고 딴 데서들은 보면은 이불도 그 저 신혼생활 하는데 이불 같은 거 있던 거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이거 죄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것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말하려면은 큰 캐물에서의 사건 이후 음력 10월까지는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음력 10월 9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추수하던 마을 주민 5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그 당시 우리 큰아버지하고 그 말릿 아버지가 가을 때 쯤에 10월달인데 돌아간 날이 10월 8일이니까 하여튼 그 10월 초수 음력으로 10월달이니까 양력으로도 10월쯤 될 거나 없이 콩밭에 가서 콩장만 해내 이제 그걸 등에 지고 나오다가 그 경찰들 앞에 잡히십시오. 잡혀서 이제 저지지서로 이송돼서 갔다가 또 한림국민학교 그 당시 전 군인들이 주둔해놨십시오. 한림초등학교에.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그 현재 한림농협 바로 앞에 거기 산들리고 한 데에서 마치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이제 총살로 사망한 걸 알아가지고 그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 내려가서 이제 시체를 이제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산 날이 음력으로 10월 초에 달인 날이니까 음력으로 10월 9일 날 돌아간 셈이지. 전날 제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상명 사람도 다섯 사람이 희생돼서 마시 강창화 씨 부친하고 양문석 씨 부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어 마시 흑내기는 한 우리 어린 때는 잘 모른디 상명 와서 이제 소서 일본어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돌아가서 마시 토벌대에 의한 피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48년 음력 10월 중순에 접어들자 마을 주민들은 소개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소개하기 전날인 48년 음력 10월 21일 홍순자의 일가족 8명이 희생됐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산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그냥 그 옛날에는 밧줄로 묶읍디다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축장으로 막 질러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라 우리는 여자니까 내버렸는지원 이불 속에 부엌에서 넣으신디 어떻게는 내버렸는지 몰라도 우리까지 죽을 건데 내가 듣기로는 집에 불이 이렇게 불을 이불에 불을 지르니까 막 불이 하니까 내가 막 우니까 언니가 나를 업고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고 그 소리만 들어. 그러면 그 산 사람들은 이렇게 자매가 있었던 걸 봤습니까? 봤는지 말았는지는 몰라도 아니 여자는 내버렸는지 우리 박인 봤지요. 나가 봤으니까 그 사람도 네. 봤을 거라니까. 이불도 부엌에 그때는 부엌에 넣었더나. 그 이상하지. 어느 앞에서 아버님 우리 내일이면 이사를 가려고 네. 아래 내려가려고요. 다 짐은 갖다 놓으신 뒤 그날 아침엔 좀 대본 거라. 그때 어머니 옆에 안 계셨는데 네. 어떤 걸 하셨어? 가다가 만났던 맛이 그 사람들을 견해 길에서 저 어머니가 물길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죽이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 저 어머니를 만났나 봐 맛이 멀지가 않냐 난 물 샘물인데 옛날에 그냥 만나니까 또 이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인 거라. 그 당시 저 아버님은 뭐 하셨대나? 뭐 다녔어. 이 초원에 여기 사니까 예. 그냥 농사나 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딴 집인데 예.
거기서 다 돌아가셨대니까. 어느 날이었습니까? 그날이었어. 20날. 10월 21일 날요? 예. 20날. 21일이지 그냥 20날 제사니까. 제사니까 예. 21일 날에. 예. 집은 불 지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꺼내고 우리는 또 경했대는 말이니까 그것도 자세히는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소개하기 전날 발생한 홍순자 일가족의 희생. 그날 마을 안에서의 다른 희생은 없었다. 그렇다면 무장대는 왜 유독 홍순자 가족만을 겨냥했을까? 그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정자나무 이런 데 있지 않았대요. 이 어디 물통 조그만 있고 그 근방이었는데 그걸로 좀 들어갔는데 홍순자 씨에 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제 사촌, 큰아버지 아들, 사촌 그렇게 그때 돌아가십시오. 그 작은아버진 삼형제인데 작은아버진 그 당시 이 칼을 맞았던가 창을 맞아서 하니까 죽진아니 맞이. 죽진아니는 한림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치료한. 살단에 한 몇해 전에 이제 돌아갔단 말이 있어. 그분은. 근데 그 집에 집중적으로 그 집만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 뭐 그런 뒷얘기는 못 들었대요? 아 그것은 그 큰아버지가 그 경찰 저지지서에 여기서 하는 그 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꾸 보고를 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에서 보복으로 그렇게 예, 보복당을 속에 가는 전날인가 그 집에 경대사 집 불질러버리고 사람 죽여버리고 연고를 찾아 대부분 협재, 옹포 등지로 소개한 상명 사람들 소개지에서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초조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48년 음력 11월 5일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무더기의 상명 사람들이 한림지서로 잡혀갔다. 그 속에 김중화 할머니의 부친과 인척도 포함됐다. 그때 소개 당시에 속가인 협재는 내려고 왔지. 협재를 누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산의 사람들이 습격을 든 거 아니. 습격 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속가에 온 사람에서 아버지가 책임반장으로 뽑아 나오고 그날 저녁은 그 습격을 들어가니니 이 속가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 꿍둥해가지고 습격을 든 거다고 해. 했던 뭐냐 이렇게 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지만은 그 부고가 섭지에서 경 들어갔던 거라나 속가에 간 사람은 전부 다 한림 저 섭지 웅포 간 사람은 다 한림 지서로 와놨지 그때. 저는 국민학교 서쪽 밭에 몇백 명 호르레 쓰러졌어요. 어느 것도 아버지 사는 게 알아십니까? 막 몇 쓰러지든 쓰러지나. 그 사람 지경 뭔 둥그리단 분은 아버지 짓고 고모 보여 고모 작은 고모 아들의 경우 48년 음력 11월 7일 김중화의 부친과 인척 등 많은 소개민들이 희생된 속칭 한림초등학교 서쪽 밭 이들은 대부분 밀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됐다. 산에 가다 내놨다고 해가지고 밀고 입으니까는 잡혀가서 또 많이 죽었지. 아래 우리가 소개간 후에 수행한 후에 밀고에 의해서 그렇지 밀고에 해가지고 불쌍한 양민들 뭐 이 사람도 산에 가담했다 됐다 뭐 이런 말 하니까는 잡혀가가지고 그때는 한림중학교에 2연대가 주둔 애들 그때 어디다 들이쳐보니까 뭐 다 총다 그렇게 해서 아래 간 외에도 많이 죽긴 하고. 항명 사람들의 희생은 계속 늘어났다.
당시 구장이었던 홍경호도 밀고에 의해서 희생됐다. 그 홍경호 씨가 저 이장으로 좀 마을 구장으로 다녔고 좀 부자로 살았습니다. 막 이래서 아마 그 저 여기 오면은 막 양식 같은 거라도 좀 좀 도움을 받아줄 거라고 해가지고 오라서 답들이 하니까 답들이 하니까는 자기대로 뭐 주다 보니까 너무 거대하게 요구하니까 아마 그 동네 다니면서 좀 거칠리다 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거칠리 다니는 걸 봐가지고 이거 저 오해하는 사람은 산 쪽에서 활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활력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아마 그 목숨 살기 위해 가지고 활력하다 보니까 막 그 동네에서 좀 모른 잘 이해치 못한 사람들은 막 그 산 쪽에서 활력했다 막 이런 그 멋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그래 그건 아마 오해고 그 사람이 기억할 처지도 못 되고 그 저 좀 자기 본 걸로서 감당치 못하다 보니까는 동네 아마 그 좀 거칠어 좀 다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좀 애매한 사람만 애매한 사람은 만약 산쪽이다라고 그 오해를 받는 것이 이상하시다. 지서에 잡혀간 소개민들의 생활은 비참 그 자체였다. 매에 버틸 장사가 없듯 계속되는 구타와 전기 고문까지 동원된 취조는 죽는 것보다 못한 지옥이었다. 한 번은 여기 대미러 왔다가 이게 거막서 소문한 게 돌아오라 가니까 군인들이 처음에 쫓아와가지고 탁 이게 집집마다 이게 나가 딱 칠려서 요새도 꺼져서 나니까 집집마다 댕기면 이게 사람을 다 도랑 나오래. 이게 원동이는 이거는 왜 그래. 다들 댕기면 퍼지 댕기면 다 놔라 나와. 거기서 이제 최하는 쏴주게 두고 이제 저 모실 보 갔는데 거기가 이제 막 전기 출하고 막 이게 아니면 뭐 이제 저 금능강 들어보면 알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여기 오란 그 강평하는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식사만 하면 틀려 낮에 가면 또 도라명 막 두드리고 전기 치지 마고 그때 저희는 골병들로 또 군대가 두어온 부상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몸 아파가지고 그때가 아마 몇 시쯤 되셨고 해가 하던 요 정도 올라왔을 때에 그래서 추조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깬 보니까 이보다 해가 더 졌는데 해는 배에서는 짱짱 나는데 난 그 있었던 데 보니까는 비가 막고 안 왔고 옷이 아주 왈탕 젖었고 이렇게 해서 해가 다 적어갈 때에 내가 좀 정신 차렸는데 결국은 그때 그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그 국민학교를 위인회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이튿날은 추주 안 받고 들어온 사람 나오라. 이거 사람 죽으면 자기 죽어버려야지 말이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나 추주 안 받았다고 했거든. 간 아니면 추주 받 그 맞을 때는 그가 어떻게 한 줄 몰랐는데 뭐 요도 조금 그 다 이렇게 해서 다 갖져 놓으니까 뒤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를 건드려봐 한껏 아파 못 견디고 말이야. 도저히 그렇게는 견딜 수가 없어. 주저 안 받다가 손들어가지고 그때 16명인가 그때 나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같이 나온 사람이 다 주저 받고 들어가나요. 이래가지고 내가 뚝뚝 들으면서 바른 말 해라 하길래 바른 말은 어떻게 바른 말을 합니까? 바른 말 한 거를 바른 말 아니라고 인정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저 안 받은, 주저 받고 나갔습니다. 왜 주저 안 받은 걸로 나왔느냐. 이렇게 살 바에는 자기 죽어버리지. 뭐 사람 뭐냐고. 뭡니까? 난 자기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살린다 이거야.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했다고 하냐. 죽어도 난 그런 식으로 죽진 않겠다. 예. 자기 죽인다니까 좋단 말이지. 가입했다 해도 아니다. 아니다고 하겠다. 총에 실탄 탁 장전하고 이상 나오라.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 버림이 젤리가 있어. 참 마지 못해 이제 그 해가니까는 그 걸어가니까 아 그 자기 빨리 걸으려는 야단일 것 같은데 기억은 아니야. 지서 문 밖 전문 밖에 나와서 요 가보 딱 보니까는 하면서 우리가 집에 가려면 갈 수 있어. 19의 나이에 겪은 고문과 치조 때문에 53년이 지난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양계수 할아버지. 장창률의 부친 장자학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다. 명월 성안 속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림 이제 저 국민학교에 내려가 국민학교에 불러 가니까 추지를 모셔서 이제 그 팔딱 매 맞으면 저 팔딱지 꺾어지니까 이제 이왕에 매 한 번이라도 덜 맞아겠네 주 돌아가면 돌아가지 그 죽겠네 어디 하여튼 어디 수원 아니면 어디 그 저 귀덕인가 어디 예서 들어가지 않더. 시체는 어떻게 해서 찾았어? 신체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사니까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어디 토롱식으로 어디 흙 지쳤다가 근데 막 저 동지들 14일 날이니까 막 추니까 얼려한 파지 못하는 뭐 괄괭이도 산데 뭐 서로 산데 막 파네 흙 조금 지쳤다네 조금 먼하네 이제 어디 동네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하여튼 허여다네 묻었죠. 한림 국민학교에 간 거는 우리 외삼촌하고 예. 지쳤다네 조금 먼하네 이제 어디 동네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하여튼 허여다네 묻었죠. 한림 국민학교에 간 거는 우리 외삼촌하고 예. 여기 저 돌아가 버렸지만 다시 종식이 아버지 오고 서희가 이제 취조를 같이 바꾸는 또 아 취조를 같이 예. 해야 돼 그냥 우리 외삼촌이 그런 얘기 없더라 예. 그 아버지 이 어떤 하면 오늘만 참으래 너무 막 뭐니까 팔 부러져 가지고 예. 팔 부러지고 뭐는 암행에도 매해 죽을 것 허리라도 빨리 죽는 것이 좋다는 건 경에 우리 이제 외삼촌도 매해 추질 받은 기다실피 소개했던 상명 사람들은 이듬해인 49년 여름에 접어들자 명월리 고림동에 축성을 쌓고 하나 둘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50년 예비검 속의 회오리가 이곳에도 밀어닥쳤다. 유유 몰아칠 때에 그때 우리 마을 사람이 세 사람.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그때는 이 항상에서 출장수가 있었다 경찰. 그런데 경찰 그 위에 책임자도 모릅니다. 왜 책임자가 몰라는 거니 자기 처남이 금학 사람이라 나는데 저 경찰서 저 모실포 가면은 무슨 말 들어방 다 돌려보낸다. 그래서 간 것이 죽었고 타불하게 이 명을 걷던 데는 그 당시에 자기가 감기에 누워가지고 우묵무대 가지 못해 그 사람들은 살고 냉정 지나고 보니까는 유교가 막 발발해온 부산 일보고 경북 대구 뺏긴 안 남으니까는 그 사람이 오히려 또 반발해고 마총질을 할까 해가지고 그 뭐 한 사람들 그건 산에서 올라간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라. 예, 그때 누군지 이름 기억나십니까? 양정만이, 예. 양계출이, 예. 강인경이. 48년 음력 4월 21일 새벽 하늘을 가르는 총성은
조용하고 소박한 중산간 마을 상명리의 평화를 파괴했다. 구타와 인두까지 동원되는 고문과 추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명 사람들의 몸부림은 계속됐다. 아직도 당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명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가 있다면 중산간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젊었다는 것이 죄라면 죄였다. 32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53년을 살아왔다는 좌일남 할머니. 아들마저 먼저 보내버린 좌일남 할머니의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